깜짝이야. 아, 여기서 뭐 하세요? 카니발 식품에서 박연 사원이 와서 구경하고 있었어요. 학연 사원이 왔는데 왜 구경을 해요? 히드라 마트 직원한테 들었는데요. 저 할아버지를 건드린 사람은 전부 카니발 식품에서 파견 사원이 와서 구경하고 있었어요. 파견 사원이 왔는데 왜 구경을 해요? 히드라 마트 직원한테 들었는데요. 저 할아버지를 건드린 사람은 전부 끔찍한 봉변을 당했대요. 무서워. 고객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어. 어떤 놈이 어두운 기운을 뽐내고 있는 거야? 어? 이놈의 삐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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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
잠깐 저 좀 보시죠. 파견사원이면 파견사원답게 적어도 고객이 이 만두를 시식하려고 할 때 쫓아내진 말아야죠. 안 그래요? 본인이 검은 기운 뽑아내는 건 알고 계시죠? 그리고 한 가지 더. 저희 매장은 청결을 중요시 생각합니다. 만두 구울 때 위생 마스크 꼭 착용하세요. 지금 시대가 온 시대인데 마스크도 안 쓰고 만두를 봐. 그럼 너는 네 몸에서 뭐가 뿜어져 나오는지 알아? 삶에 대한 불안과 발버둥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와. 좋은 옷에 멋진 구두. 본인이 꽤나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인 것처럼 꾸미고 있지만 착각하지 마. 너 따위가 사라진데도 이 세상은 잘만 굴러가니까. 네가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란 사실을 애저녁에 깨달았을 텐데. 가식 그만 떨고 인정해. 넌 그냥 불행한 도시 노동자야. 삐뚤삐뚤삐. 사장님 어떡하죠? 저 사람은 판촉 사원이 아니라 마트 매출 저의 요소입니다. 저라도 직접 가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. 걱정하지 마 점장.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. 저거 뭐야? 저 검은 연기는 뭐고? 왜 여기서 만두를 굽는 거야?
설리마마트에서 파견을 보냈답니다. 박 과장, 쫓아내. 네. 이란. 이봐, 영감. 나 만두 같은 거 안 먹으니까 어서 가! 무례하게 짝이 없고 음침하고 처신이 아주 부적절한 그 파견 사원이 한 말 신경 쓰지 마십시오.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. 뼈 때리는 말이었어요. 표현이 거칠어서 그렇지 틀린 말 하나 없더라고요. 넌 그냥 불행한 도시 노동자야. 겉만 번지르르한 도시 노동자. 주인공도 아니면서 어떻게든 멋있어 보이려고 발버둥 치는 가짜 커리어 맛.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다 맞는 말이더라고요. 맞는 말 아니에요. 그 흉악한 파견 사원이 한 말은 다 틀린 말입니다. 조대리님은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멋진 사람이에요. 그냥 저 위로하려고 하시는 말이잖아요. 아닙니다. 진심이에요. 저는 제가 되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조대리님 만나고 나서는 업무적으로나 업무 외적으로나 배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. 와, 저렇게 대단한 사람도 있구나. 나도 더 열심히 해서 분발해야지 다짐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. 조대리님은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아니라 속도 번지르르한 사람입니다. 포크씨! 포크씨! 저기 봐봐, 저기. 갑자기 사진을 왜 찍어요? 혹시 나중에 필요할까 싶어가지고요. 자, 저런 걸 목격했을 땐 항상 증거로 남겨놔야 됩니다. 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. 문석구 점장님? 네, 제가 점장 문석구인데요. 안녕하세요. 오늘부터 천리마마트에서 일하게 된 인턴 사원 권진아입니다. 인턴 사원요? 네, 본사에서 연락 못 받으셨어요? 본사에서 아무런 연락 못 받았는데 그런데 인턴 사원이라면... 점장님 듣던 것보다 훨씬 잘생기셨네요. 무슨 그런 거짓말을... 그런데 그 안경만 벗으면 훨씬 더 멋질 것 같은데. 렌즈 한번 껴보세요. 무슨 소리예요, 갑자기? 아, 그리고 저도 엄석대 나왔는데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? 아니요! 저는 정말이지 그런 호칭을 들어본 적이 많이 안 돼요. 석구 오빠! 예? 잘 부탁할게요.